뭐 많습니다. 그 우병우 증인. 네. 이 세론에 우병우 사단 이런 말 많이 들리죠. 예. 그 앞에 민정수석들이 그런 사단 이름 붙은 거 별로 못 들어봤죠. 예. 김영한 사단 무슨 사단. 그래서 다섯 개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데 그 우병우 사단이란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을 수석할 때도 들었습니까? 그래서 뭐 언론에서 처음에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검찰 내부의 뭐 우병우 사단 거다. 그게 또 뭐 좀 더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뭐 이렇게 좀 확장적으로 해석될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길게 이제 설명을 뭐 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 사단을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본인이 뭐 사단을 불러달라 하진 않았겠지만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을 잘못했다. 아, 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으면서 그 사단이 돼 있으면 그게 잘 작동이 돼 갖고 어떻게 최순실을 몰랐느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본인은 억울할지 몰라도.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느끼는 것은 이 청문회 TV를 통해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장이 몇 번 지적하셨지만은 그 평 살아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진짜 역사의 죄인입니다. 법률적 행정의 책임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힘들게 한 데 대해서 주무 공직자로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표정과 달리 가슴속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역사의 죄인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 그 박영수 특검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조사하겠다는 이런 보도 본 적 있습니까? 아직은 수사.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저도 오늘 뭐 보임을 임시로 받아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2014년 6월 5일에 세월호 관련 수사 주무자가 아닌데 거기에 수사 범위를 정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데 대한 수사를 집중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적용해서 예. 2014년 6월 5일에 해경에 예. 전화한 것을 갖고 집중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뭐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실히 수사받겠습니다. 예,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많은 국민들이 왜 수사를 방해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위를 떠나서 이런 걸 듣도록 한 것 자체가 처신에 좀 잘못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승일 증인, 그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진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왜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느냐 이런 제가 이메일 많이 받았어요. 메시지를. 네. 용기를 갖고 끝까지 말에 묻는 말에 잘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 카피를 할 때 주인 몰래 네. 최순실 컴퓨터에서 카피를 할 때 그 카피한 의도가 뭐예요? 카피한 의도요? 네, 카피를 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어요? 주인 네. 몰래 이거 카피하는 건 굉장히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범죄 행위를 할 때 범죄 의도가 뭡니까?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까? 네. 세상에 밝히고 싶었다. 네. 그게 그 하나의 그걸 밝혀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했었습니다. 왜 그런데 많은 카피 중에 많은 파일 중에서 한 개만 카피했어요? 그 컴퓨터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카피를 찾아서 세상에 알리면 많이 세상이 깨끗해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부정부패를 알려야 되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묻는 겁니다. 카피한 네. 의도를. 예. 저 카피한 자체는 범죄 행위잖아요. 예, 처벌 받겠습니다. 예, 범죄 행위 때문에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죄한 의도가 네. 더 큰 뜻이 있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모르게 주인 몰래 카피한 것은 하나만 카피했습니까? 예, 하나입니다. 그거 두 한 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문 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두 개를 카피했습니까? 네, 네. 그 아까 왜 또 달라? 아까 하나만 카피했대 그런 거. 저는 두 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최진실 씨가 쓰는 노트북에서
한 번은 제 컴퓨터에서 최순 씨가 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문서를 놔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카피한 겁니다. 예, 백승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